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는 국가 간 빈부격차 등을 연구한 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술의 올바른 사용과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다론 아즈모울루, 사이먼 존슨 미국 MIT대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 등 모두 3명입니다. 이들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란 저서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는데 국가의 경제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치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Groundbreaking research. We have a much deeper understanding of the root causes of why countries fail or succeed. 이들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포용적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남북 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지한파로 남북 간의 경제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도 포용적 제도와 민주주의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아즈모울루 교수는 수상 소감에서 오늘날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만능은 아니지만 큰 틀에선 더 이롭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술의 올바른 사용과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The changes in globalization and AI are going to creat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So it's really important to use technology right, but invest in human talent and human resources. 경제학상을 끝으로 올해 노벨상은 6개 부문 수상자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오는 12월 10일 열립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